시작. 중요한 장기들과 가까워 재발과 전이가 높은 유방암. 그래서 남편은 아내 건강이 늘 걱정인데요. 암 판정을 받기 전 성미 씨 역시 갱년기 시기에 급격한 체중 증가를 겪었다고 합니다. 1kg 찌고 2kg 이렇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. 10kg가 팍 찌는 바람에 그게 이제 그게도 유지가 되더라고요. 이상하게. 결혼 후 아이들을 키우며 장사까지 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는 성미 씨. 마흔 후반부터 살이 찌면서 여기저기서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고 합니다. 폐경 후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지방 조직. 유방암은 이와 관련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. 유방암의 95%가 40대 이후에 발병하는데 중년 비만이 위험한 이유입니다. 폐경후 지방조직이 많아지게 되면 지방은 비정상적으로 많은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며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유방암, 자궁내막암, 난소암 등 각종 여성암 발생을 촉진하게 됩니다. 실제로 비만율이 높을수록 각종 암에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게 되는데요. 여성암까지 만들어내는 비만의 무서운 얼굴, 갱년기. 더는 가볍게 읽을 수만은 없습니다. 슈퍼푸드의 힘 요리교실 스토리텔러 조재일입니다. 갱년기를 앞둔 혹은 겪고 있는 아내를 위한 30분 완성 초간단 요리를 준비했습니다. 짠! 미나리입니다. 요즘 미나리가 제철이죠? 미나리는 몸속 노폐물을 빼주고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짜잔! 연어! 연어에 있는 오메가3는 폐경 직전 여성의 우울증, 또 안면홍조 등 갱년기 장애를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제가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갱년기 여성을 위한 미나리 연어 솥밥. 요즘 요리 너튜브를 즐겨보는데 딱 이 요리다 싶었습니다. 다시 정리해드리면 가마솥에 밥 볶다가 구운 연어 넣고 마지막에 미나리 올려주면 끝! 참 쉽죠? 고! 비주얼 끝내주죠? 제가 했지만 정말 밥 잘 지었네요. 와! 30분 투자로 사랑받는 남편 되시겠습니까? 안 하시겠습니까? 전 하겠습니다. 여보, 기다려.